황수성 TV의 황수성입니다. 지금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저기 노래가 들리시죠? 노래는 지금 신인 가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인 가수랍니다.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이 저 노래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심 시간이라서 점심을 드시면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내공이 느껴집니다. 산에서 30년, 폭포 밑에서 10년. 자, 더금한 목소리, 상당히 노래에 깊이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저 음악에 심취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청취를 하시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자, 행복을 전해주는 가수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박수! 박수! 박수 치고 있어요. 고마워요. 네, 박수! 박수! 목소리 박수입니다. 두 번째 곡은. 자, 두 번째.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박수입니다. 목소리.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한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은 그 박수를 너무 많이 쳐갖고 저는 목소리로 제 카메라를 양쪽에 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뭐 가수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인 가수들이 진짜 유명해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으로 살아남기에는 하루에 3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에 하루에 3만 명이다. 하루에 3만 명이 스타가 되겠다는 일념 하에 3만 명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00명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가 더 빨라. 마, 연예인보다 인마 공부해라. 공부 안 가면 오빠야나 형처럼 인마 유튜브를 하든지 아프리카 방송을 하든지 한 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뭐라도 얻어 걸리면 성공하는 기지 뭐. 인생이 뭐 있나. 열심히 살다 보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 하늘도 감동하면 큰 복 준다. 열심히 살면 된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갖고 효도해라. 효도. 부모님들이 너희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살아갖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뭐 착한 부인, 착한 남편 돼야 안 되겠나. 행복한 가정이라라. 형이 먼 발치에서 기도할게. 알겠지? 그래. 자, 전국의 모든 실업자분들이나 지금 잠시 힘드신 분들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나는 잘될 것이다 눈 감고 세 번만 크게 외치세요. 다 잘 됩니다. 시련은 곧 그칩니다. 지금 비가 온다고 평생 비가 오겠습니까? 먹구름은 지나가면 항상 먹구름은 지나가면 미세먼지 다 그치고 나면 더 밝은 태양, 더 환한 태양이 뜹니다. 당신 미래가 그랬습니다. 당신 미래가 그러니까 누워갖고 음악 듣고 자지 말고 임마. 마이 새끼야, 하루 종일 잠만 자나 임마. 하루 종일 잠만 자나. 뭐 잠자는 기계가. 일나갖고 임마 정신 바짝 차리고. 허허이, 내가 굳어가 그래요? 내가 굳었으면 임마 형 찾아오라고 집중력 가르쳐줄게. 자네 우네 전두엽까지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만들어줄게. 알겠지? 그래가 집중 좀 해가 임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해야지.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니가 뭐 바퀴벌레가 걸어다니라고. 화장실 갈 때도 기어다니지 말고 바퀴벌레가 짜쓰기 마.
바퀴벌레 방멸량 너 집에 보내본다. 뿌리본다. 빨리 나가 임마. 세수하고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경제가 저 서울에 있는 문 알잖아. 청와대 문 그 사람 때문에 경제가 잠시 힘들어 그렇지 임마. 좋아진다 하고 김정은 자꾸 남한으로 미사일 쏘다가 내한테 맞는다. 형 혼난다 형한테. 조만간 북한에 잡으러 간다. 쓰지 마라 우리 집에. 네 만약에 잘못해갖고 충주에 우리 집 두 채 있는데 그 폭탄 떨어지면 네 세 배로 물려줘야 된다. 알겠지? 자, 두 곡 끝났단다. 아,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좀 심해갖고. 아이,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곡으로는 되게 핏하고 설렘이 많이 세 번째 곡 한 벌써 세 번째 곡 한단다. 세 번째 곡 엄청나게 많은 제 관람객들이 있는데 막. 아유, 이 자리가 저 또 필리핀 좀 살았다 거야. 영어 되나? 와가노? 아, 잠마. 윤 선생 저 통역하러 왔습니다. 통역. 필리핀 좀 살았다고 한. 영어도 잘 못해 윤 선생. 와 또 비추려고 비추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저 여자분들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비추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제가 비추는 거 아닙니다. 카메라는 절대 고정이가 있잖아요. 카메라 절대 안 따라갑니다. 이거 자동입니다. 자동입니다. 이거 수동이 아니고 자동이라서 그래요. 마차라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마 휴대폰. 허허 휴대폰 말 들어라. 와 갑자기 임마 러시아 여자도 찍고 있노. 이 자식 임마 여자를 밝히네. 아니 저는 절대 여자 안 밝힙니다. 이 스마트폰이 지금 여 거치대가 임마 이거 남자네 임마. 이거 여자인 줄 알고 샀더만 임마 남자네. 거치대가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거치대 여자로 사오겠습니다. 또 페미들 씨 페미들 이거 휴대폰이요. 거치대가 남자인데 내보고 와. 여자만 찍은 거 아니다. 남자도 찍는다요. 또 뭐 갑자기 왜 여자 엉덩이 찍냐. 엉덩이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데 앞에 러시아 아이들이 지나갔다고. 또 내보고 뭐 성드립이네 뭐 성폭행이네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알겠죠? 아 죄송합니다. 신청해가지고 제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고가 나가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상 자세히 보세요. 제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전 참 너무 억울한 삶이지.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언젠가는 이 시련을 안 거치겠습니까? 할렐루야. 전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믿죠. 할렐루야. 종교적인 발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여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스케치 해드리겠습니다. 짐벌 스마트 짐벌을 들고 다니는 척 하면서 옆구리에 이빨 끼고 짐벌입니다. 짐벌. 자, 자동 짐벌. 예, 예. 저 보세요. 음악에 취해서 엄청 행복해하는 모습. 자 원으로 돌려드립니다. 예예 아우 짐벌 사길 잘했네. 짐벌이 이렇게 편합니다. 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아프리카 하시는 분들 짐벌 광고입니다. 짐벌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전혀 카메라 이렇게 빨리 걸어도 짐벌은 안 흔들립니다. 절대 안 흔들립니다. 이게 좋은 짐벌이라서 그래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짐벌 이 정도 좋은 짐벌입니다. 국산입니다. 국산. 중국 짱꼴라들 쓰는 거 같습니다. 네, 요번에 그 4월 달부터 그 7월 말까지 중국 연길가 있다가 그 중국 놈들 때문에 죽다 살았습니다. 이놈 새끼들 막 문화재 훼손 다 해놔놓고 막 그 영상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찍어 왔습니다.
이놈 새끼들 막 어? 중국놈들 너희들도 조심해라. 자꾸 한국 개무시하다가 니 너희들 어? 핑이형 핑이형 내 북경 한번 올라가고 막 핑이형 우리 자꾸 한국 작다고 어? 무시하는데 극하다가 혼나고만 핑이형 옛날에 내 성질 성질 알잖아. 연길에서 20년 전에 내가 가게 했잖아. 홍메이 쿠바 그 내가 로만이었잖아. 그 시진핑 형. 형 내가 화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한테 사과하소. 좋게 이야기할때 사과하소. 알겠죠? 가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뭐. 이 같은 이웃지간인데 이웃 사촌이라 했다 옛날부터. 알겠죠? 뭐 문 보고 이때까지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냈나. 내 보고 사이좋게 지냈지. 문은 저 뭐 지금 뭐 저 어디야? 태국 가갖고 어? 뻘짓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문저거는 탄핵시켜갖고 저 벌교 있잖아요. 벌교 비하반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벌교 주민분들 발끈하지 말고 계속 그쪽에 보내놓는다는 게 아니고 뻘밭에서 그 조개 좀 잡아야 돼. 그래야 뻘짓 하지. 문! 국가 뻘짓 하지 말고 벌교 가서 뻘짓 하라고. 뻘밭에서 그거 봐 인마. 아, 내 갑자기 또 화가 나가 또 아이씨 문 생각하니까네 화가 나갖고. 아 죄송합니다. 이 음악 앞에서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끊어갈게요. 아 갑자기 화나네. 유튜브에 가시면요 유튜브 황서성이라고 검색하시면 신입 유튜브입니다. 지금 구독자 6명 있어요. 구독자 6명밖에 없어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 아, 나 먹고 삽시다. 서로 먹고 살면 좋지.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화나는 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손 흔드세요. 사이좋게 지내요.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